길게 끌다 보면요, 산소가 부족해서 부족해져서 잠시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아, 그 시간들을 잘 지켜보셨습니다. 오신데 많이 추우셨죠? 안 추우셨어요? 추웠어요. 추웠죠. 올해 겨울은 더 추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너무 추워갖고 집에서 오돌오돌 떨다가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꼭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조금 집에만 있는데 걸려서. 네.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기 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없었나봐요. 제 마음속에 항상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게 가고 있습니다. 요즘 생각한 게 뭐냐면, 패드했을 때도 난 혼자가 아니다. 제가 어제 어떤 게 있었냐면,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뒷자리에서 보통 그냥 타시잖아요. 벨트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당연한 도덕 아니었나요? 아, 그렇죠. 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 당연한 거죠. 조기 교육. 아, 그냥 오늘 문득 보통 저희 두 분이 있지만 각자 또 인테리어 좋다, 뭐 슬기가 좋다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둘 다 좋다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제가 노래를 하면서 다 이렇게 자각부터 봤는데 다 인테리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너가 노래할 때였구나. 그래서 보니까 제가 노래할 때 이렇게 보셨다가 눈빛이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시네요. 네.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 계시죠? 뒤에 도어를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아, 네. 네, 어떠세요? 많으시네요. 앞으로 계속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표를 사서 오셨는데, 눈을 피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희들 노래를 들으러 오셨나요? 얼굴을 보러 오셨나요? 무슨 소리 하시죠? 노래 안 해도 그죠? 서 있기만 해도 박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서 있기만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적응하는 거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또 감사를 또 전하고 싶어요. 서대문구에 와서 이렇게 또 노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그룹이에요. 이태리 노래를 많이 하는. 네, 그래서 지겨우셨잖아요. 계속 첫 곡만 한 거리고 또 계속 이태리 노래에서 지겨우셔가지고 또 이태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게 마지막 곡인데.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아쉽네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를 테니까 네, 같이 불러주면 항상 옷솔레 비워보내는 느낌입니다.